영적인 공허함과 혼란에 빠지고 형태가 없는, 형태가 없어요. 무슨 형태가? 성도의 형태가. 그럼 이렇게 보면 가시드라는 성도의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말지 솜씨 맵시 마음씨를 보면 예수님의 씨앗인 성도의 성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형태가 없어. 땅이 공허해서 수면 위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영으로 와 요모르 요메르 엘로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와 예히 오르 빛이 금방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